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얼굴 삼성기를 선두로 각사의 사기가 입장하겠습니다. 기수단이 입장할 때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입장. 지금부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신임 이건희 회장께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회장님과 고문 여러분, 친애하는 삼성 가족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반세기 동안 삼성을 일으키고 키워오셨던 창업주를 절지에 여의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영광에 앞서 그 책임감이 너무 크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50년 전 선친께서 창업의 터전을 닦으신 이래 우리 삼성은 실로 한국 경제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으며 현대 기업사에도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불모의 터전에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신 선대 회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일생을 걸고 고락을 같이 해온 우리 삼성인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삼성 가족 여러분, 삼성은 이미 한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에 의해 커왔고 국민 모두에 의해 지탱되며 국민 모두에 봉사해야 하는 국민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창업자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섰지만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 자신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임을 생각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의 안목이나 경륜에 있어서 본인은 선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삼성 가족과 선배, 동료, 친지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받아 부여된 사명에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작고하신 창업주께서 너무나 위대하셨기에 우리 슬픔 또한 더 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 삼성의 새 역사 창조에 장엄한 시동을 걸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업주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몰려드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도전이 클수록 오히려 이를 발전과 도약으로 승화시켜온 삼성의 전통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전통의 든든한 밑받침 위에서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은 수성과 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사내외의 여망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본인의 경영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은 삼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전통과 창업주의 유지를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개인의 독선보다는 다수의 의견과 조직을 우선하고 책임 경영과 공정 공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사업 보급, 인재 제일, 합리 추구의 경영 이념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더욱 넓히고 해외 사업의 활성화로 그룹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것이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경영 기법의 도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재를 더욱 아끼고 키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며 그들에게 최선의 인간관계와 최고의 능률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50년의 맥을 이어온 엄격한 신상 필골과 학연, 지연, 혈연을 철저히 배제한 공정한 인사의 전통은 영원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모든 경영 목표는 인하와 단결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서 인하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조직도 상호 신뢰, 성실,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모였다 하더라도 거기엔 실패와 파멸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관계사 간 협재 체제를 계속 유지, 강화하여 그룹의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어떠한 위기와 갈등의 상황도 화합과 발전으로 성취되는 지성적 결단, 희생적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삼성은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 사회에 공급하고 건실한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또 임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삼성인들이 일생을 걸어 후회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봉사가 최고의 미덕이라는 본인의 믿음과 경영 이상을 실천할 것입니다. 삼성 가족 여러분, 위대한 창업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창업주와 선배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삼성을 이룩하셨듯이 본인은 젊음의 배기와 진지의 기상을 바탕으로 하여 제2의 창업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성이 우리 세대 안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대한 포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견인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헌신과 봉사 그리고 가일청의 분발을 다짐함으로써 새로이 출범하는 삼성의 제2창업에 찬란한 영광이 돌아오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1987년 12월 1일 회장 이건희. 다음은 새 회장께
삼성 사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삼성 가족을 대표해서 대표이사 가운데 입사가 제일 빠른 삼성중공업 최관식 사장께서 사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사기 전달이 진행된 동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희 회장께 저희 15만 삼성가족의 존경과 애정과 그리고 성의가 담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남녀 사원 대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참가가 있겠습니다.